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 압축 쪽, 예, 마저 마무리하고, 디지털 TV 쪽을 한번 좀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MP3라고 얘기하는 게 MPEG와 레이어 3인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요 DCT는 배웠죠. DCT는 주파수 영역으로 바꿔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주파수 영역으로 바꿔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스킹 효과를 거두려고 이제 바꿔주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비트 할당을 여기서 해주는 거죠. 비트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허프만 보호해서 프레임 파킹 하면은 이제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가면은 이제 복조가 되는 거죠. 서브밴드 분할을 합성, 여기 MDCT, 여기 양자와 허프만 보호했던 걸 복호, 프레임 분해. 그래서 이 순서를 거꾸로 가면은 복호가 된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어요. 이게 MP3의 그거다. 그래서 음향에서 여러분들이 뭐 시험에 나왔던 거는 원리 정도 물어본 그런 부분들하고 MPEG 1, 뭐 2,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초보적인 얘기들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MPEG 2는 이제 여기 보면은 다채널화 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5.1 채널이죠. 5.1 채널. 그래서 5.1이라는 거는 5.1 채널. 요거가 100Hz LFE 로 프리퀀시 이펙을 주는 스피커가 별도로 있어요. 이걸 우퍼라고 얘기하죠. 실제는 6개가 되는 거죠. 6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별도로 제공하는 LFE 신호 5.1 채널 그래서 다채널화 됐다는 거. 두 번째는 다국어.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개 그 음성을 이제 보낼 수 있게 5.1 채널 별도로 7개 국어 음성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다국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 요 요거를 이제 반으로 쪼개면은 여기는 16이 되죠. 16. 22.05. 24. 그래서 표본화 주파수를 6개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국어 같은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역이 좁아야 되겠죠. 대역이 좁으려면은 표본화 주파수 줄이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다국어나 뭐 그런 거 할 때는 이런 것도 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요 MPEG하고 돌비 AC3를 비교해 보면은 가장 그 중요한 게 요 보화 지연을 보시면 돼요. 보화 지연이 여기는 80mm인데 여기는 두 배가 돼요. 그래서 이게 지연이 좀 크다는 거죠. 지연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간단하다, 복잡하다,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복잡하니까 지연이 큰 거예요. 응? 복잡.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화도 여기인데 MDCT 이런 거 여기 이제 서브밴드에서 MDCT 썼죠. 여기는 다른 거 어댑티브 트랜스폼 코딩 같은 걸 썼어요. 어떤 건지 한번 보시면 되고 샘플링 주파수도 여기 세 개인데 여기는 6개가 있죠. 6개. 그리고 백워드 컴패티빌리티는 MPEG 1, 여기는 AC2.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돌비 AC3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채택해서 쓰고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떤 방식이냐 하는 걸 한번 좀 보시죠. 자, 뭐 요거는 뭐 참조하시고요. 예, 돌비 AC3 한번 보시면은 5.1 채널이다 하는 거는 뭐 스피커가 6개 깔아놨다 뭐 그런 얘기하고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자, 여기 5채널 100Hz 담당하는 LFE 채널 5.1 채널이다. 그래서 입체 음향 구현할 수 있다 하는 얘기. 그래서 훨씬 명료, 현장감 있는 사운드, 뭐 이런 거 장점이다. 그래서 AC3는 고음질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압축 규율을 좀 좋게 할 수 없겠느냐 해서 이제 탄생된 이제 그런 시스템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딱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한 프레임이에요. 프레임이 30ms인데 맨 앞에는 동기 정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트 스트림 정보, 그 다음에 여기가 5.1 채널이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보를 가지고 가죠. 그리고 보조 데이터 가지고 가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윈도우 뭐 펑션, 뭐 창암주라고 얘기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파 전형으로 좀 바꿔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그걸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수하고 가수를 지수하고 가수를 나눠주는 건데요. 여기는 이제 시간 영역을 주파수 영역으로 일단 바꿔주는 거죠. 필터 가지고 바꾼 다음에 지수 가수로 나눠준다는 거죠. 지수 가수로 나눠서 바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비트 할당을 하려면은 엠볼로프가 있었죠. 그 비트 할당을 한 엠볼로프에서 비트 할당 정보를 여기다 주면은 얘가 이제 양자화를 시켜주는 거고, 그런 정보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요것도 하나 더 들어가요. 여기다 하나 이렇게 비트 할당 정보도 같이 넣어서 보낸다 이런 얘기인데, 지수하고 가수로 나누는 이유가 여기에 보면은 정보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요. 줄이기 위해서 그렇다. 자, 대표적으로 이게 주파수 영역으로 바꿨을 때 나타나는 주파수 개수. 자, 이거 한번. 이걸 이진 부동 수수점 표기 방식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주파수 영역으로 바꿨을 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인데, 1보다 작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0의 개수, 여기 0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죠. 8개가 지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수 오른쪽에 있는 이거. 10101100 요거는 가수가 돼요. 가수가.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인접한 주파수 개수들의 지수차가 지수차가 1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1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드물어서 주파수, 지수, 차만 인코딩하면은 정보량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량 줄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보량 줄이려고 그런 방식을 쓴다는 거죠. 정보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쓴다. 그래서 예, 그 지수의 집합 엔벌로프로 인코딩 되고 마스킹 한계치 고려해서 전기와 가수를 0에서 16비트 정밀도로 양자화한다는 거죠. 이제 가수를. 이게 가수.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고품질을 굉장히 적은 비트 가지고 압축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굉장히 적은 비트 가지고 양자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수와 가수로 나눴다는 거죠. 여기는 뭐냐면은 이거는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거는 주파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개수가 돼서 자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이제 중첩으로 해서 변환을 해주는 그런 테크닉을 쓰는 거는 스무스한 어떤 그 변환을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목적은 이거예요. 목적. 자 여기도 화살표 하나 들어가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내면은 이제 받는 측에서는 이렇게 온 거 왔죠. 보면은 여기 거꾸로 해서 아까랑 반대로 해서 이제 엔벌로프 해독하고 지수 만들고 가수 만들고 요거 가지고 다시 이제 이 샘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하는 거는 정보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정보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정보량을 줄일 거냐 하는 거죠. 네. 여기서도 화살표 하나를 이렇게 더 그리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서도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그러면 이제 돌비 AC3, 디코더를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한 번도. 그래서 그냥 흐름만 좀 살펴드렸고,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프레임이 어떻게 생겼냐. 맨 앞에 SI, 비트스트림 정보, 끝에는 CRC 검사 필드 같은 게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개 보조 블록 들어있고. 자, 이거는 먼저 얘기했던 거죠. 요거 얘기하는 거. 여기 보조 들어있고 여기에 CRC도 들어있다는 거죠. 프레임 끝에 CRC가 들어있다. 보조 블록 들어있고 자 이건 얘기해 드렸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할 거는 이거예요. 오디오 압축의 원리는 뭐가 있었어요? 모델이 있었죠? 이거는 두 가지가 있었죠? 뭐하고 뭐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예, 이 여러분들이 그 이게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죠. 프레임 파킹이 요거죠. 이게 요거죠. 이게 이제 어디에요? 주파성형으로 바꾸는 거죠. 이건 뭐예요? 비트 할당. 비트 할당. 예, 그런 얘기를 좀 여러분들이 비트 할당하고 이거는 주파성형으로 바꾸는 게 뭐 DCT나 MDCT나 뭐 필터 뱅크 같은 거 썼었던 거죠. 기억나시죠? 요거 아시고 요거 아시고 요거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MPEG 1, 2, 3, 뭐 2, 돌비 H3 이런 거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시간에 배웠던 거에서 예, 요거 한번 좀 다시 보시고 어떻게 되시겠어요? 이거 되시죠? 먼저 시간에 했던 거. 자, 그래서 이제 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시간에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번 시간에는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거쳐가지고 예, 여러분들이 자 이제 요거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데이터 랜덤마이저. 요거는 이제 세그먼트 싱크, 필드 싱크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먼저 시간에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시스템. 그러니까 시스템 비디오 오디오 엘리멘터리 스트링 만들고 패킷 엘리멘터리 스트링 가지고 데이터도 들어오겠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오면은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이렇게. 그래서 관악산에서 빵 이렇게 나가는 거. 여러분들 집에까지 이제 여의도에서 프로그램을 카메라나 마이크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게 만들어요. 트랜스포트 스트림으로 그거를 여기 이제 송신기에다가 걸어 가지고 집에까지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응? 뭐라 해야 될지 아시겠죠? 먼저 시간에는 요게 뭡니까? 원리가 뭐예요? 원리가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런 거 있어요. 오늘은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거를 좀 보자는 거죠. 응? 자, 그래서. 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맨 먼저 여기서 188바이트짜리 MPEG-2 스트림이 와요. 그러면은 데이터 랜덤마이저가 랜덤마이저가 뭐 하는 거냐면은 시간 영역에서 주기성을 제거하는 거야. 시간 영역에서 시간 영역에서 주기성을 제거하면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뭐가 안 생긴다고요? 라인 스펙트럼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랜덤마이저가 맨 앞에 이렇게 쓰인 이유는 스펙트럼을 평화롭게 만들어준다.
스펙트럼을 평활하게 만들어 주려고 요거를 하는 거죠. 주기성이 있으면은 라인이 떠요. 여러분들 코사인 펑션 기억나요? 코사인 펑션이 이런 코사인 펑션이 이렇게 뜨면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막대기 몇 개 생긴다고요? 막대기가 이렇게 두 개 생긴다는 거 기억나요? 이게 시간 영역이에요? 이게 주파수 영역이에요? 통신에서 이거 배웠죠? 예, 그래서 이런 주기성을 제거해주면 이거 안 생긴다. 이거 안 생겨야지 스펙트럼이 평활화된다. 그래야지 화질이 깨끗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예, 리드 솔로몬 엔코더. 리드 솔로몬 엔코더는 예, 바로 채널 코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채널 코딩 이거는 수신 측에서 에너지 정정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거를 채널 코딩이라 그래요. 그럼 에러는 왜 발생하는 거냐? 바로 전송 채널이 열악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열악한 전송 채널을 고려해서 이제 채널 코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채널 코딩을 해주면은 용장도 리던던시가 커져요, 작아져요? 리던던시가 커지죠. 이 에러 정정을 위한 여분의 비트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냐? 바로 기억장치 유무에 따라 유무에 따라서 블락 코드와 난 블락 코드가 있다. 그래서 이 블락 코드는 다시 선형 코드와 그 다음에 순회 코드가 있어요. 이거는 컨볼루션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순회 코드는 CRC 같은 게 있고 여기는 리드 솔로몬 코드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제일 간단한 해밍 코드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해밍 코드도 여기 들어가 있고 요새 나오는 LDPC 같은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터보 코드 같은 거는 요 계열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금 방송에서 쓰고 있는 거는 요 리드 솔로몬 코드를 지금 쓰고 있다는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얘는 기억장치가 없고요. 얘는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블록 코드는 블록 내에서 에러 정정이 끝난다는 거예요. 블록 내에서 에러 정정이 끝난다. 그래서 다 설명을 할 건데요. 자, 한번 천천히 뭐 보죠, 뭐. 자, 그래서 랜덤화이죠. 뭐 하는 거냐? 화질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스펙트럼 평활하게 하기 위해서 랜덤화이저 할 때 쓰는 그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여러분들이 그 이런 장치를 써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시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참조만 하시는데 이쪽 계통에 계시거나 하는 분들은 뭐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뭐 여기에 뭐 이게 16 여기는 여기 있는 뭐 16 뭐 요거 이제 요런 생성 방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는 뭐 그런 부분도 뭐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은 요거 여기 있는 거 보세요. 16이죠? 13이죠? 12, 11, 7 여기 있잖아. 6, 6, 3, x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랜덤마이저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랜덤마이저.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돌려주면은 나중에 받을 때는 거꾸로 이렇게 해서 이게 받아야 돼. 거꾸로. 그래서 이제 받는 거는 나중에 한번 얘기하고 받는 애가 뭐가 있어야 되죠? 원래대로 만들어주는 데이터 D랜덤마이저가 있어야 돼요. 응? 그래야지 되겠죠. 이건 어디에 있는 거죠? 이거는 수신기에 있는 거예요. 수신기에 있는 이거예요. 수신기에 뭐가 있다고요? 데이터 D랜덤마이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자 채널 코딩을 하면은 받는 데에서는 리드 솔로몬 디코더가 있어요. 디코더. 자 그래서 엔코더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이 블록 코드라고 돼 있으니까 이 블록 코드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딱 그린다면은 자 여기에 여기가 200N이라 그럽시다. 전체 N이라고 지금 돼 있죠. 207바이트. 여기는 K라고 봅시다. 여기는 M-K라고 봅시다. 이게 하나의 블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블록이 돼요. 이게 하나의 블록이 돼서 자, 이게 정보죠. 정보. 정보. 이거는 에러 정정을 해서 집어넣는 용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얼마냐? 187이고 바이트입니다. 바이트. 여기는 20바이트예요. 20바이트. 여기는 207바이트. 207바이트. 그래서 187에다가 20 더하면 207이 되겠죠. 요거 더하기 요거 207 맞아요. 예. 그러면은 몇 바이트까지 에러 정정이 가능하냐. 바로 에러 정정할 수 있는 바이트 수는 요 식에 의해서 10바이트까지 10바이트까지 에러 정정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짧은 버스트 에러를 정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바이트 이내 정정이 된다는 거예요. 10바이트 이내까지 정정이 된다. 10바이트 이내까지 정정이 된다. 10바이트 이내까지 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여기 자 정정 검사 농장 이거는 불락이 없다는 거는 이거는 불락 내에서 에라 정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불락 오고 불락 오고 그런데 얘들은 이게 아니고요. 어떤 식이냐면은 얘들도 불락이 없는 건 아닌데 내가 보내고자 하는 내가 보내고자 하는 정보가 여기도 들어가지만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얘도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이 정보가 여기 다 들어갔죠. 근데 얘는 어때요? 여기 하나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에? 차이점 뭔지 알겠어요? 예, 여기 하나만 쏙 들어가고 끝. 그럼 블락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블락까지 이렇게 들어가주면은 난 블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컨볼루션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 컨볼루션이 뭐예요? 이렇게 계속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몇 개까지 영향을 주는 거냐 하는 거를 구속장이라 그래. 구속장. 부속장. 그래서 구속장이 8이다. 그러면 8개 블락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얘는 메모리가 필요한 거예요. 메모리가. 메모리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얘는 뭐 여기만 쏙 들어가 끝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필요 없어요. 이거는 과거까지도 고려를 해줘야 돼요. 응? 복잡해. 복잡한 만큼 성능은 더 좋은 거예요. 얘는 이제 블락 남블락은 차이점 아시겠어요? 예. 자 끝. 그럼 이건 뭐죠? 블락이에요. 블락. 응? 이거는 남블락이야. 그래서 그 차이점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자 이거는 통신신호체 가져오셨나요? 예. 예. 이거 안 했잖아요. 그죠? 이거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질문하더라. 그래서 내가 책 가져오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자, 리드 솔로몬은 블락 내에서, 예. 그래서, 자, 얘는 뭐 한다고요? 짧은 버스테라 몇 바이트까지? 10바이트까지. 아, 그러면 10바이트 넘어가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는 걱정을 하시는데,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왜? 바로 인터리버라는 게 있어요. 인터리버는 예, 긴 여기는 긴 어떤 버스트에라 이거를 랜덤한 에라로 바꿔주는 거예요. 긴 버스테라를 랜덤한 버스테라로 바꿔주는 거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게 기억장치예요. 기억장치. 여기서부터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돌려주면은 여기서 이렇게 좀 다시 끄집어 오면은 어떤 현상을 만들 수 있냐면은 이런 현상을 만들 수 있다. 몇 개만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자, 이렇게 이제 메모리에다가 라이트 해주는 거예요. 메모리에 이렇게 쫙 라이트 해주고요. 리드를 어떤 식으로 해주냐면은 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지금 여기가 이게 10바이트라 그럽시다. 10바이트짜리가요. 에러가 지금 자, 10바이트짜리 에러가 자, 여기서 에러. 그러면 이게 몇 바이트 에러가 생긴 거냐면은 50바이트 에러가 생긴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얘는 정정을 못하죠. 얘는 몇 바이트까지 된다고요? 10바이트까지. 얘는 10바이트까지. 10바이트. 그러니까 얘가 10바이트 이내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보내면은 잘 봐요. 이렇게 해서 보내면은 자 이거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는 하나가 에러가 생긴 거고 또 하나 생긴 거고 한참 있다 또 하나 생긴 거죠. 이해되세요? 랜덤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걸 이렇게 얘가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데이터 인터리브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정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얘가 이제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얘는 여러분들이 뭐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 거를 다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아, 그럼 이렇게 긴 퍼스트 에러를 정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요거 이해하세요? 네. 요 두 개만 놓고 보시란 말이에요. 얘 둘이서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전송 채널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문제가 생기는 거를 다시 이제 복구해 줄 수가 있는 그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인터리버는 하여튼 긴 버스트 에러 잡아줄 수 있다 하는 얘기고 여기가 이제 길수록 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한번 좀 보시죠. 그래서 자, 리드 솔로몬 후에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신기 RS전. RS전이 어디죠? 여기. 여기.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거 복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레드 솔로몬 전에 요거예요. 버스트라는 거는 에러가 왕창 생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러가 왕창 생기는 거를 군집 에러 또는 버스트 에러인데 이거를 이렇게 안 생기다가 하나 생기고 안 생기다가 하나 생기 이렇게 에러 생기는 거를 랜덤 에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트 에러를 랜덤 에러로 그래서 이제 긴 버스트 에러를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렐리스. 자, 트렐리스. 자, 얘는 여러분들이 TCM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트렐리스 코드. 트렐리스 코드 모듈레이션이죠. 그래서 여기는 컨볼루션 코드를 쓰고 여기는 VSB를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 컨볼루션 코드 썼어. 그리고 그렇게 컨볼루션 한 거 가지고 8VSB로 매핑을 했다는 거죠. 매핑 8VSB로 매핑을 했어요. 그러면은 자, 이거를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손실된 비트 추적을 용이하게 한다. 추적을 용이하게 한다. 이게 컨볼루션 코드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먼저 그림을 한번 보면은 자. 이게 8VSB 심볼 매퍼예요. 이게 이제 몇 개 레벨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레벨이에요. 자, 몇 비트 들어갔어요? 한 비트, 두 비트. 자, 여기에 컨볼루션 코드는 기억 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컨볼루션 코드에 하나가 들어갔는데 몇 개가 나왔어요? 예? 두 개가 나왔죠. 이거를 보호화율을 2분의 1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 들어갔는데 두 개 나왔다. 보호화율 2분의 1. 이렇게 들어간 세 개 가지고 심볼을 만들어요. 몇 개 레벨로 된? 여덟 개 레벨로 된. 이게 바로 TCM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요 부분은 다 뭐예요? 잘 보세요. 이 부분은 주로 뭐죠? 소스 코딩. 배웠어요? 요 부분은 다 뭐예요? 채널 코딩이에요. 채널 코딩. 그래서 소스 코딩, 그 다음에 채널 코딩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소스 코딩, 채널 코딩이 나오는 거예요. 소스 코딩 나왔어요. 그 다음에 채널 코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 자, 얘는, 자, 뭐라고 써 있어요? 변조와 코딩 결합. 변조와 코딩 결합. 자, 코딩과 변조를 결합을 했다는 겁니다. TCM이 뭐라고요? 코딩과 변조를 결합한 거예요.
예, 통신인원에서 여러분들 이거 했던 거, 요 채널 코딩 변조했을 때 전력 효율 시스템, 대역폭 효율 시스템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예, 그거의 어떤 절충점. 그래서 채널 코딩 하면은 대역이 넓어져요, 좁아져요? 넓어져요. 근데 에러 성능은 좋아지죠. 고효율 변조하면은 대역은 좁아지죠. 그죠? 전력을 많이 먹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결합하면은 동시에 이거를 탁 해버리면은 대역 안 넓어지면서 전력도 아끼면서 에러도 좋게 잡을 수 있는 최적화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에러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이제 끝.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세그멘트 싱크하고 프레임 싱크를 집어넣는 거예요. 싱크 동기 맞추는 거를 집어넣는 거다. 그래서 동기 맞추는 거를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 바로 이렇게 앞에다가 여기 보세요. 지금 8개 레벨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근데 동기 신호는 플러스 오 마이너스 오 마이너스 오 플러스 오 요 네 개 심볼을 동기 이걸로 전부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동기 이걸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앞에 한 줄 맞추는 거를 세그멘트 싱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그멘트 싱크. 세그멘트 싱크. 필드 싱크도 있어. 그래서 이게 뭐냐.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자, 요 그림을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쉴 테니까 집중. 자, 봅시다. 여기 보세요. 20바이트의 리드 솔로몬. 이게 20바이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187바이트예요. 알겠어요? 187바이트. 그러면은 무슨 얘기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냐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아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8개 레벨 만든 거 이해되세요? 8개 레벨이 여기 보여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개 레벨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20바이트가 들어간 거 이해하셨고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몇 바이트가 왔어요? 188바이트가 왔어요? 188바이트가 왔어요? 188바이트가 오면은 한 바이트는 어디에 주냐면은 한 바이트는 여기에 주는 거야. 이 세그멘트 싱크에 한 바이트를 주는 거예요. 한 바이트를 주면은 몇 바이트가 남았어요? 187바이트가 남았죠. 여기가 187에다 이게 187이고 이게 20바이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자 보세요. 요거는 이게 뭐라고요? 세그멘트 싱크예요. 세그멘트 싱크. 이 세그멘트 싱크가 똑같이 계속 나오죠. 이렇게 여기 보세요. 플러스 오 마이너스 오 마이너스 오 플러스 오 몇 개 심볼이에요? 다시요. 플러스 오 마이너스 오 마이너스 오 플러스 오 몇 개 심볼? 네 개 심볼이 여기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이게 뭐냐면은 한 줄 맞추자 이런 얘기야. 나 한 줄 끝났다. 너도 한 줄 끝내라. 이해되세요? 이건 어주는 거. 한 줄 맞추자 하는 게 요거예요. 한 줄 맞추자. 예, 요거예요. 한 줄 맞추자. 요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 줄 맞추는 게 뭐라고요? 세그먼트 싱크.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 필드 맞추자. 그러니까 이게 한 필드고 이게 또 하나의 필드인데 요거 한 필드. 그러니까 홀스필드, 짝스필드가 한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홀스필드와 짝스필드가 한 프레임이 되는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프레임이 여러분들이 자, 이해만 하면 돼요. 자,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요, 홀스필드예요. 노란색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짝스필드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하나의 프레임이에요. 됐어요? 자, 하나의 프레임이 어떻게 돼 있어? 빨간색하고 노란색으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의 프레임이, 요 하나의 프레임이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 빨간색을 필드라 그래. 필드. 노란색 필드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필드가 두 개가 있는 거 이해되시죠? 이게 하나의 뭐라고요? 프레임이에요. 하나의 프레임입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빨간 거 맞추자. 끝. 그럼 거기다 하나 넣어 줘야죠. 이제 그게 뭐예요? 바로 뭐라고요? 필드 싱크. 다시 또 이제 노란 거 맞추자. 하나 또 넣어줘야죠. 네, 그게 뭐예요? 바로 필드 싱크. 한 줄 맞추자 세그먼트 싱크. 필드 맞추자 필드 싱크. 이거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네, 시험 문제 때문에 그런 거니까 뭐 심플해요. 나온 거는 심플하기 때문에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응?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리면 아주 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합시다. 여기가 뭐라고요? 세그먼트 싱크, 필드 싱크. 자, 외우셔야 되고요. 이게 좀 그림이 조금 잘못됐네요. 여기까지가 313이야. 여기까지가 313 세그먼트. 이게 313개라는 거지. 여기까지가 또 여기서 313개. 그 다음에 시간으로는 여기까지가 24.2입니다. 24.2 밀리세크, 24.2 밀리세크. 한 세그먼트가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이게 77.3 마이크로세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요 모양으로 잘 보시면은 이게 데이터 세그먼트를 보면은 이 높이가 막 그 높아지고 낮아지고 보여요? 이게 정보에 따라서 이렇게 이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트 정보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하나의 뭐라 그래요? 심볼이라 그래요, 심볼. 요걸 하나의 뭐라 그래요? 심볼. 근데 몇 개 레벨이 있어? 8개 레벨이 있어. 이걸 만드는 거가 바로 여기에 퀴시. 자, 그러면은 뭐 이거 그리는 거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하나 쫙 그리시고요. 자, 여기 먼저 세그먼트 하나 쫙 내려 주시고요. 필드 하나 쫙 거 주시고요. 이해되세요? 중간에 필드 하나 또 하나 넣어 주시고요. 밑으로 쫙 내려서 쫙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아요. 해보시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313. 시간으로는 24.2 밀리세크. 여기서 여기까지는 77.4. 여기서 여기는 심볼 몇 개 들어가요? 4개. 여기서 여기는 심볼 몇 개 들어가요? 828개. 끝. 그릴 수 있죠? 여기에는 뭐 들어가요? 데이터하고 몇 바이트? 20바이트. 몇 바이트? 187바이트. 됐어요? 어렵지 않죠? 네.
당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거는요,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런 거예요. 자, 이 그림 이해, 이 구성도 이해되세요? 이 구성도를 그대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악산에 있는 송신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스튜디오. 이거는 송신기.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쫙 가는 거는 라인이 있어요. 자. 자, 그럼 이제 188바이트짜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자, 어디로요? 랜덤아이즈로 들어가는데 한 바이트는 동기바이트예요. 나머지 187이 데이터바이트다. 여러분들 TS에서 내가 앞에 맨 앞에 한 바이트가 동기라고 얘기했었죠. 188 할 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동기바이트는 랜덤화나 FE 처리하지 않는다. 나중에 세그멘트 동기로 바뀔 거예요. 이게 세그멘트 신기로 이게 한 바이트는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 바이트는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간다고요? 바로 여기로 간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해놓은 거고, 프레임은 필드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 첫 번째 데이터 세그멘트 312 하나 필드 동기신호로 쓰인대요. 그래서 이 312개에는 20바이트가 붙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다. 자. 이 188은 먼저 했죠? 이 188이 여기로 와서 187은 여기로 들어가고 한 바이트가 어디로 간다고요? 여기로. 그래서 이런 게 만들어져요. 자, 정리합시다. 이게 뭐라고요? 세그멘트 싱크. 뭐예요? 필드 싱크. 필드 싱크. 313, 24.2ms, 24.2ms, 77.3μs, 187, 20. 4개 심볼, 828개 심볼. 뭐, 하나도 어렵지 않죠? 이거 외울 수 있죠? 네, 좀 머리 좀 아팠으니까 좀 쳤다 하시죠.